자, 문 뒤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재를 목격한 건 11살짜리 소녀였는데요. 소녀는 멍하니 불을 보다가 바로 뛰쳐나갑니다. 자, 근데 이 소녀 동생과 함께 다시 나와서는 불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직접 불을 끄려고 하는데요. 소녀는 뜨거움, 연기 다 참아내고 이야.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화염 속에서 물을 뿌렸습니다. 자, 단 1분 만에 불은 전부 사그라들었고요. 야, 대단하네. 놀랍고 무서울 뻔도 한데 소녀는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동생을 챙기고 불까지 껐습니다. 이날 부모님 일대에 가셨고요. 할머니, 할아버지 역시 외출한 탓에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. 알겠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